아, 왜 여기서 보재? 다른 사람 보면 어쩌려고? 야, 혼자 있으니까 불렀지. 앉아봐. 간단히 얘기해. 당신 얼굴 오래 보고 싶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인우 얘기야. 인우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는 알고 있어? 인우가 당신 만나고 다닌다고 당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인우, 내 손으로 내가 키운 내 딸이야. 인우라면 걔 뼛속까지 내가 알아. 아, 그래서 인우가 우리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자랐는지 몰랐구만. 그건... 아, 당신이 뭘 잘했다고 나한테 따져? 됐어? 되긴 뭐가 돼? 그만하지. 우리 둘 다 책임 있으니까. 난 인우가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 생각이야. 행여 당신이 반대하고 나설까 봐 보자고 했어. 반대하지 말라고. 당신이 뭘 얼마나 해줄 수 있는 건데?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야?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지. 김 사장 믿고? 김 사장 보통 사람 아니야. 빤스바람으로 쫓겨나지 않으려면 똑바로 하고 살아. 괜히 그 땀만 먹지 말고. 그거야 당신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인우가 하자는 대로 내버려둬. 반대하지 말고.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간다는데도 내버려둬? 엉뚱한 길이라니. 그리고 당신만 부모야? 나도 걔 아버지야. 자식이 엉뚱한 길로 내면은 그런 아버지가 어딨어?